저는 저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이스피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. 그거를 잡았을 때 그 사람에게 그냥 감옥만 보내지 말고 재산을 네. 피해 끼친 거에 몇 배로 다 이렇게 압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발. 그래가지고 피해 당한 사람들에게 갚아줄 수 있도록. 그러니까 네. 내가 무슨 도적질이나 강도질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냥 감옥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네.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아, 거두어서 그럼요. 그 사람에게 맞아. 보상을 해주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좀 있는 사람 안을 거 아니에요. 네. 왜 들켰다가 내가 뭐 하게 되니까 내 그지 되니까 자, 두 번째 다시 돌려서 무조건 전화로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다. 시작. 네. 무조건 전화로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다. 예를 들어서 예 여기 중앙지검 김검사입니다. 그러면요 뒷다 한번 욕을 하세요. 검사가 할 일 없 나한테 전화 아니 정신 나간 아니, 검사야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검사야. 그러면 사과하면 돼요. 그렇죠. 아, 죄송해요.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지금 얘기하잖아요. 자, 그러면 간단합니다. 저렇게 왔을 때, 예,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. 한마디면 끝나는. 네.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. 이게 전화를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요? 그러면 경찰서에서 경찰께서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저런 전화가 왜 저한테는 안 왔겠어요? 왔죠. 근데 저는 직접으로 안 하고요. 딴 사람 전화로 해요. 왜 그러냐면 내 전화로 하면 내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난 진짜 안 믿어지는데 그 전화 반응 자체가 또 사기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답신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대. 그러니까 다른 전화로 하면 보이스피싱한 사람은 다른 전화는 전부 끊어버려요. 그것도 왜 일반 전화 있잖아. 일반 전화. 휴대폰 말고 일반 전화로 하면 거의 다 안 와. 답변이. 예를 들어서 뭐 딸이 뭐 휴대폰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딴 전화로 너 누구냐? 왜 이런 전화를 했냐? 그러면 그냥 끊어버려요. 아. 내 전화로 하니까 이게 그걸 되는 것이지. 아. 그러니까 항상 답을 할 때는 누구 전화로 해라. 다른 전화로. 다른 전화로 해라. 아. 그래서 아무 잘못 없이 어려움이 온 게 욥이에요. 욥이 뭘 잘못했어요? 없어. 아무 잘못 없어요. 욥은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 잘못 없이 어려움이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 끝이 아니잖아요. 그 어려움은 시작일 뿐이에요. 그 어려움을 지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이 어려움에 두지 말고 갑절에 그러니까 욥기서 1장을 보지 말고 42장을 봐라. 시작. 욥기서 1장을 보지 말고 42장을 봐라. 그렇지 그렇지. 그 1장만 보면 못 살지. 막 못 살아 괴로워서 42장까지 못 가. 그런데 42장을 보면 아유 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. 왜냐하면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. 아멘. 네, 고난에는 반드시. 그 고난의 보상의 극치가 예수님이에요. 진짜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중에 제일 좋은 분 한 분만 고르라면 누구예요? 예수님. 그 좋은 분이 왜 죽어야 돼? 우리 때문에. 그 예수님 왜 죽어요? 뭘 잘못했냐고. 죄가 없으신 분이. 죄 있는 우리가 죽어야지.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요?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와요. 그러니까 우리는 백날 죽어봐야 뭐를 못해요. 부활을 못해. 그냥 우리는 죽으면 끝이요. 목사님 그 사람 죽었다가 부활했다.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. 네.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.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니까 뭘 해요? 부활을 해요.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려면 뭐로 죽어요? 그 한 분이 고난이 모든 인류를 예수만 믿으면 다 부활시키는 거야. 네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. 아이고 예수님이가 그러지. 그러면 요셉도.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? 아무 잘못이 없어요. 그런데 막 오해받아서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총리 되는 지름길이었더라고요. 네. 자 인생의 고난은 길로 보면 터널이라고 봅시다. 이 터널이라는 게요. 다 그냥 터널이 갖다 막힌 터널이 어디 있어요? 그거는 개통을 안 해요. 막힌 터널을 개통을 안 한다고. 다 뚫려 있으니까 개통을 하죠. 제가 강원도를 갈 때요. 막 붕이 갈 때 막 99고개?
아이고 진짜 막 빙글빙글 막 아이고 그냥 계속 아웃나웃 계속 돌아. 지금 갑옷에 그냥 빵 뚫렸어요. 그렇죠? 자 그러면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아흔아홉 고개를 도는 길이냐 터널을 지나는 길이냐. 자 터널이 고난인데 이 터널을 가실 때 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름길로 인도하시네. 네. 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지름길로. 그런데 혹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 없이 겪는 고난은 이겨내야 되지만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한번 진솔하게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일은 아닌가. 그래서 첫째 이제 이후로 뭐는 진짜 없어져야 돼요. 보이스피싱. 다시 얘기합니다. 무조건 전화로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. 시작. 무조건 전화로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. 어떻게 하자. 만나서 하자니까 만나서. 전화로 하는 건 하는 게 아니다. 문제 꼭 그것만의 어려움은 아니고 자 지금 어려워요. 지금 돈 때문에. 그런데 이것도 뭔가 내게 교훈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지하 터널을 뚫고 있는 것 아닌가. 아멘. 지나고 나면 아하 이런 또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터널을 만들어 주셨구나. 오늘 여러분 고난조차도 어려움조차도 잘 이겨나가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라요. 감사합니다.